좌측에 나와 있는 이제 시카고 체이스 뱅크는 제가 지난번 11월에 묵었을 때 옆에 있는데, 이 건물을 잘 보시면은 저번에 한번 설명드린 것 같은데, 63 빌딩처럼 아래쪽이 통통하고 위로 올라가면서 살짝 좁아지는데, 낮에 보면 그렇게 멋은 없어요. 근데 밤이 되면은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배경 이미지로 한번 넣어봤고요.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청자 원래 입장 시간에 뛰어놀라고 그런 건데, 계획이 틀어져가지고 제가 애너하임에 갔을 때 이제 묵었던 숙소, 이렇게 여기 되게 좋아요. 나중에 이제 혹시 가족여행 가시면 추천하고 싶은데요. 메리어트 스위트라고 그 디즈니랜드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고, 요 지금 보이는 공간이 하나 있고, 요 이제 뒤쪽 공간이 침실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이제 출장을 갈때 중요한 포인트가 책상이 있어야 돼요. 책상이. 매일 브리핑을 해드리고 분석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책상이 없으면 저는 상당히 힘들어. 모니터를 3개를 놔야 돼. 2개를 놓고, 아, 이제 델북 이제 17인치를 하나 큰걸 놓고, 양쪽에 이제 그 아수스 휴대용 그 모니터를 2개를 들고 다녀갖고 모니터 3개를 갖춰놓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이제 가족여행 가신다 그러면 상당히 강추하고 싶고, 여기 1층 이제 스타벅스에서 나도 모르게 알바름 들어갔네. 건방지게. 그 혀도 안 꼬이면서 이제 나이 들어가지고. 1층에서 그때 이제 촬영했던 거죠. 그 스타벅스 할 때는 왜 나도 모르게 혀를 꼬는 거야? 그리고 제 소개, 셀프 소개 간단히 할 테니까 5초 동안 봐주십시오. 5, 4, 3, 2, 넘어가. 퀘스트 유튜브 채널 영상 내용을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배포, 수정, 활용 시 법적 조치하겠습니다. 유튜브 영상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매우 권장하고, 제발 공유 좀 해주세요. 구독자 수좀 늘게. 그리고 수정 배포하다 걸리면 선처는 없습니다. No mercy.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박작가 크립토 연구소 블록체인 타임즈 많이 시청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슈아형 방송, 아, 참, 슈아형이라고 하면 되지, 공지 방송입니다. 비투슈아님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조땡9R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어저께 이제 올라갔는데, 블록체인 투데이라고 인터넷 이제 블록체인 전문 신문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사실은 대표님이 제 라이브는 안 보실 것 같으니까 얘기를 좀 하면, 유튜브 채널 운영을 조금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 나누고 하다가, 아, QST님이 좀 나오셔가지고 출연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월 1회 정도 출연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블록체인 관련 이야기 나눠주면 좋겠다 하셨는데, 제가 또 출장도 워낙 자주 다니는 데다가 3월 이후부터는 또 많이 이제 외부 활동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월 1회까지는 제가 개런티 하겠습니다. 그런데 2회를 요청을 사실 받았거든요. 월 2회. 사실은 뭐주 1회도 얘기하셨는데, 아, 주 1회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럼 이렇게 하십시다. 월 1회는 고정으로 제가 약속을 해드리고요. 특별한 이슈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블록체인 타임 투데이지 투데이에서 저한테 이제, 아, 요번에 요런 이슈가 있는데 좀 나와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다 요청을 하시면, 협의해서 옵션으로 한번더 출연하는 거, 그러니까 최대 월 2회가 되겠죠. 그렇게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처음 출연했고,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거의 너구리 진짜 순한 맛 버전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우, 제가 봐도 상당히 느끼하고 좀 그렇더라고, 제 입장에선. 그렇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QST 라이프. 자, 뉴스 간단히 보고 갈까요? 이건 뉴시스에서 오늘 오후 2시에 올라온 기사인데, 저도 아직 안 읽어봤어요. 일단 갖다 붙여놨어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보려고. 비트코인 현물 ETF 자금 유입, 반감기 기대감도 호재로 작용. 태양님 반가. 태양님 인사 안 하고 있다가 이제, 사령관이 이제 샤우팅 한번 하니까, 근데 지금 이 마이크 세팅하면 좋은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앞에 마이크 갖고 저쪽에 좀 떨어져 있으니까, 이런 게 가능하지. 뭐,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게 되고.
그렇습니다. 박은비 기자님, 비트코인 현물 상장 지수 펀드 상장 이후 주춤하는 듯했던 비트코인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2년여 만에 7천만 원대에 안착한 비트코인의 역대 최고가 경신이 머지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7천만 원을 돌파했다. 불과 이달 초만 해도 5천만 원대 후반대였는데 5천만 원 후반대였는데 눈에 띄는 오름세였다. 지난 5일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글 쓰는 거는 조금 다듬으셔야 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뭐 다른 기자 뭐 평가할 일은 아니고 제가 당신 데스크 위에 있었으면 글 많이 고쳐야 되겠어. 시장에서는 지난달 10일 미국에서 승인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설 연휴 즈음부터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아이씨 짜증나네. 아, 죄송합니다. 승질이 나왔네요. 이거 다 읽어야 되나 내가? 이거 뭐. 홍승욱 뭐 연구원은 뭐 5억 달러 수준에.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저런 거 기사 쓸 때 5억 달러 그러면 하나로 얼마인지 좀 변기 표기 좀 해주라. 홍 연구원님은 16억 달러 상당의 이름은 바로 원화로 계산되십니까? 좀 서비스 마인드셋을 좀 가지란 말이야. 고객 입장에서. 응? 그거 해준 게 힘들어? 사령관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100명이면 100명이 거의 그런 서비스를 안 해. 100명 중에 딱 한 명에 사령관 뿐이야. 자, 플레이뎁 1:1 비율로 마이그레이션. 마이그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바꾼다 뭐 그런 말이죠. 플레이뎁이 새로운 토큰으로의 마이그레이션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플레이뎁은 해커한테 두드려 맞고 2억 또 2억 900만 달러 뭐 이렇게 했어. 근데 소리가 왜 이렇게 울리지? 동굴 같은 느낌이 약간 나냐? 아무 효과를 든 게 없는데. 아유 잠깐. 여러분들한테 읽어보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해킹당해서 그 해킹범이 대충 팔아먹은 게 한 55억 원 정도 됐다고 기억하고 있고 2억 개 정도 발행됐는데 그게 만약에 다 팔리면 440억 원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마이그레이션을 왜 하냐면은 이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설명 간단히 드렸지만은 그 뭐냐 제가 잠깐 댓글 보느라고 그랬는데 정리하면은 자 플레이뎁이 이제 원래 있던 게 PLA인데 이거를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 이거를 PDA로 바꿔주면 원래 해킹범 같은 사람 말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투자자가 가지고 있던 보유하고 있던 PLA는 PDA로 이제 바뀌는 거고 그쵸? 해킹범이 갖고 있는 거는 PLA이기 때문에 그건 PDA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걔가 캐킹범이 갖고 있는 거는 무용 지물을 만들겠다 이 전략인데 이걸 제가 지난번에 어디가 사용했다 했어? 원조가 크로미아가 이 전략을 정말 기똥차게 사용했어요. 크로미아 CEO가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바로 수합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크로미아가 피해를 거의 하나도 입지 않았죠.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플레이뎁도 아마 그거를 학습 효과 삼아서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블루님 비트라는 거는 빗썸에서 운영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빗썸이야. 자 그리고 이제 플레이뎁 가격을 봤더니 재밌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업비트 가격이 원래 글로벌 시세보다 낮았거든요. 그런데 입출금을 막아놓다 보니까 180원인가까지 떨어졌다가 191원이 됐고 아까 아주 따끈따끈해 한 1시간 전 자료야. 초치기로 만들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린 자료를 제가 30분 동안 아까 만들었다고요. 210원에서 글로벌 시세는 198원. 오히려 지금 7원 비싸요.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국내 투자자들이 더 안 좋게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혹시 플레이뎁 갖고 계신 분 있으면 댓글창에다 저 갖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플레이뎁 관련해서 질문하셔도 좋고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제가 알겠지만, 아, 그거 앞에다 맨날 써놔야 되겠다. 질문은 나중에 좀 해달라고. 그리고 투자 아저씨 5분 채팅 풀었는데 왜안 들어와? 한번더 들어와. 들어와. 다시 투자. 듣고 있나? 투자. 또한번 씹으러 보라고, 이 새끼야. 네 맘대로 한번 씹으러 해봐, 이 새끼야. 어린 놈의 새끼 같은데 죽을라고 아주 그냥 어디. 내가 네 아버지 버릴 수도 있어, 이놈 새끼야. 어디 싸가지 없는 새끼가 세상을 그따위로 살라고 그래, 이 새끼 놈 새끼.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저 원래 평소에 욕 진짜 잘안 합니다. 아, 이 제목을 아까 제가 못 바꿨네. 잠시만, 이 제목만 지금 잽싸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17일 토요일이죠. 네,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잽싸게 바꾸겠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이다 이 말이고, 아이고 잠깐만. 이게 37%포인트까지 올라왔으니까, 아, 왜 숫자가 이렇게 간격이 넓게 쳐지는 거야? 그럼 편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이거 왜 이러지? 난 이런 현상은 처음 보는데, 하여튼 지금 안 되니까 일단 그냥 갑시다. 복사해서 붙이는데도 이따위로 지금 나한테 대응하면은 상당히 피곤한데, 대충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시켜야 되니까. 꾸염이 과격해요. 네, 저 원래 좀 원래 점잖은데, 바밤바, 혹시 꼰대세요? 아, 그럼 꼰대지, 그럼 50 먹고 나이가. 그렇게 심한 꼰대는 아니야, 그래도. 자, 저점이 38,555불이었어요, 그때. 그랬다가 지금 최근에 고점을 찍은 게 이제 5만 불을 돌파했죠. 그래서 37%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고,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파악했던 거는 지금 51,728, 그 사이에 18불 정도 조금 올랐네요. 34.0%포인트 상승한 지점이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38,555불에 매수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다는 거니까, 이거는 신이 아닌 이상 비트코인만 놓고 봤을 때 이전에 매수했던 분들을 제외하고 최근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주 이상적인 아름다운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생색내자면 이제 지난번에 3855에서 우리는 이제 매수가 좀 들어갔단 얘기고, 지금 이제 그 좀 말씀드릴까? 그래, 또 저를 또 좋아해서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이니까, 또 멤버십 안 하는 분도 계시니까 제 생각을 지금 말씀드리면, 이래도 뭐그 회원분들이 뭐 양해해 주시겠지. 또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또그 회원분들도 있으니까 한 일주일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느낌이 좀 많이 안 좋은 게 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 이따 좀 말씀을 설명 다 드린 다음에 조심해야 될 포인트 같은 것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잠깐만, 아, 이거 수정해야 되겠다. 52 517. 죄송합니다. 제가 30분 만에 만들다 보니까. 근데 이게 왜 이러지? 방송을 해서 그런가? 이게 글자가 이상하게 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 방송 마치면 이제 멤버십 회원분들한테 자료 드리는데, 방송 마치고 제가 요거 수정을 좀더 해가지고 PDF로 보내드릴 예정이고. 나 이런 현상은 처음 보는데. 왜 이러지? 자, 주요 투자사별 거래대금수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말씀드렸던 내용은 좀 빠르게 말씀드리고, 오늘 또제 의견을 좀 드리는 쪽으로 하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현물 ETFS 2월 16일, 26일차 데이터를 보게 되면, 여기서 당일이라는 건 26일차 당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1.95조 원 정도로 나왔고요. 블랙락한테 계속 주워 터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블랙락 할 때, 어이씨, 바꾸지 말아야 되겠다. 대문자로 쓰는 게 맞긴 맞는데, 그냥 가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뒤집었어요, 지금. 7,769억 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죠, 시장에서. 아우, 그레이스케일 물량이 너무 매도 대금이, 아니, 거래 대금이 많은 거는 주로 매도하려고 그러는 게 많으니까, 아우, 무서워요. 이렇게 받아들이죠, 지금. 근데 지금 상태는 어떠냐면, 그 조짐도 약간 보이고 있지만은, 블랙락이나 피델리티나 이제 아크, 우리 기요미, 여기가 지금 받쳐주는 금액들이 더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데미지는 없을 거다라고 지금 보통 시장에서의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컨센서스라고 그러죠. 실제로 모여서 합의한 적은 없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런 걸 표현할 때 경제 용어로 시장 컨센서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 컨센서스가 그런 의미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잘 모르셨던 분이 계시다 그러면 시장 컨센서스의 의미가 그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시면 헌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다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왜 고마워해야 되냐?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PS 거래대금 추이 이제 보시게 되면 처음에 5.98조 원에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지금 1.95조까지 한 3분의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반등해서 한 절반까지 3조 원 한번 찍었죠, 그죠? 그리고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간 증가했어요. 한 2.25조 원 정도 됐었는데 2.23, 2.25, 2.31 미세하지만 일평균 거래대금이 이 마지막에 이제 상승을 좀 해주면서 최근 5일 동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ETF 상품끼리 비교하면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PS에 유입되는 자금들이 꽤 괜찮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 저는 이제 히딩크 감독처럼 I'm so still hungry지. 엔비디아나 이런 단일 종목에 비교해서도 아직은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러니까 이건 보는 관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금 GLD는 제가 최근에 체크 안 해봤는데, 일단 금 GLD는 제꼈다. 근데 저는 금 GLD 펀드하고 비트코인 현물 ETP랑 단순히 비교하는 건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금은 사실은 디지털 자산은 아니잖아요. 근데 ETP 상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또 디지털 상품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제 관점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 현물 ETP 거래량이 많은 게그 금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많은 게 적정하냐, 10배 정도 규모가 큰게 적정하냐, 이건 누구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순 없지만, 저는 1대1로 비교하는 건 그건 좀 체급에 좀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자,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비트코인 1일자부터 일별 추세를 보게 되면, 한화죠, 이거는. 업비트 기준 1000원이니까 단위가 5,900만 원에서 7,20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수 퍼포먼스는 그 어저께 금요일 것까지 해서, 나스닥은 이제, 다우하고 나스닥은 오늘 아침 6시 반에 끝났죠. 그리고 1시간 그, 인저리 타임은 아니고, 그, 시간의 종가. 요즘 축구를, 아시안컵 때문에 시간의 종가를 제가 인저리 타임이라고 표현을 잘못했는데, 그래서 실제 그 거래 종료는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6시 반에 끝났다고요. 그래서 저는 7시 반부터 그이 숫자에 대한 자료는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PPT 자료로 만드는데 30분 만에 대충 끝낼 수가 아까 있었던 거고요. 다우하고 나스닥 코스피 보면 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쌍코피가 1월 달에 터졌다가 지금 빠진 만큼 조금 그래도 회복은 좀 하고 있다. 그리고 금은 뭐 그렇고, 오일은 뭐 약간 상승했는데 지금 77달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일 같은 경우에는 70달러 미만으로 내려가거나 65달러 정도 내려가잖아요.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돼. 오일은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65달러 정도에 만약에 오일을 매수했다, 그럼 한 95불 정도나 90불에 팔면은 1년에 한 3, 4번은 그냥 먹어요. 오일은.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럴 수 있지. 오일을 어떻게 매수해요?
오일 관련 펀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좀 찾아보시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그 쉽지 않아. 왜 그러냐면 1년에 여러분들이 한 4번 정도 매매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 내가 만약에 이제 이러면 좋겠지. 자금을 내가 투자 자금을 한 1억 원 정도 굴린다. 그 중에 내가 1000만 원 정도는 지금 사령관이 말씀드린 거 새겨 들으셨다가 5일이 내가 이거는 텍스트로 쳐줄게. 이제 5일은 70달러 이하 그리고 65불 뭐 60불 이런 가격대가 1년에 한 두 번 정도 와요. 그럼 바로 매수 들어가야지. 사령관은 귀찮아서 안 해. 사령관은 안 하는데 나중에 이럴 수 있겠지. 비트코인이 좀 희마리가 없거나 막 그렇게 되면 그때는 좀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리고 하나 제가 중간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배경음악 볼륨이 적당합니까? 왜냐면 제가 듣는 이거랑 여러분들이 듣는 거랑 볼륨이 크기가 달라가지고 지금 적당하면 그냥 두고 만약에 좀 크면 좀 줄이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커피 보급을 좀 받아야 되겠네요. 제가 커피를 조금 더 마시고 보급을 한번 받아와야 되겠습니다. 중간 우리가 이제 그 뭐죠? 뮤지컬 이런 거 보러 가면 한 3시간짜리 이런 거 보면 중간에 인터미션이라고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 뮤지컬 같은 거 보신 분은 아실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 나는 뮤지컬 같은 거 안 봐가지고 중간에 인터미션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꼰대 같은 소리 좀 하면 그래도 뮤지컬도 한번 보시고 옛날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대부 같은 영화가 3시간 반짜리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도 가끔 있어. 영화도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집중력도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화장실도 갔다 와야 되고 이러니까 안 그럼 중간에 사람들이 자꾸 화장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화면 가리고 막 이러잖아. 중간에 쉬는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그쵸? 오케이. 적당한 걸로.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지금 2월 달에 지난 6년 동안에 6번 중에 5번인가 상승하고 한 번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도 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네요. 근데 차이가 있는 거는 2020년도에 반감기를 조금 맞이하고 있을 때는 그때는 마이너스 20% 빠졌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방심은 하면 안 된다. 저희는 여기서 말하는 저희는 제가 이제 그 이끄는 이제 투자 멤버십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들은 지금 홀딩해서 가고 있어요. 뭐 정확히 어떤 거 홀딩하고 이건까지 말씀 못 드리지만 전체적인 기존을 홀딩으로 가고 있고 한 일주일 정도까지는 조금 들고 가고 일주일 후에 어떻게 할지 사령관이 다시 전략과 전술을 말씀드리겠다. 사령관이 약간 이제 축구 감독 같은 거지. 그 리더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축구 감독이. 클린스만 봐봐. 스만이 형. 진짜 스만이 형. 개인적으로 저는 무리뉴 감독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방송할 때 자꾸 새냐 하면은 저도 맨날 비트코인 얘기하면 좋겠어요. 재미가 좀 없잖아. 다른 얘기하면 더 재밌는데. 그래서 일단 재미없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얘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잡설을 약간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근데 무리뉴 감독이 연봉이 되게 비싸더라고. 그 연봉이 270억 원인가 170억 원이요. 모셔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아. 왜냐하면 무리뉴가 선수들 군기를 확 잡잖아.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이 있거든요. 요것만 얘기하고 본론으로 갈게요. 감독이 선수들을 장악을 못하면 그 팀은 끝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축구팀만 그런 게 아니야. 어느 조직이든 이 리더하고 이런 거야. 그 팀원이 있다고 치면 수평적인데 수직적인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수평적인 관계 조직은 한 방에 가, 한 방에 그냥. 사상 누각이다.
자, 그리고 제가 커피를 갖고 와야 되니까 지금 저희도 3분간 인터미션을 갖겠습니다. 3분간 인터미션. 커피 보급을 좀 받아오겠습니다. 일주일 시장 되기 돌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방송에 나가고 나서 이렇게 반응들이나 이런 거 보면 참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한 이야기를 다 꼼꼼히 잘 들으셔야 되는데 본인이 듣고 싶은 부분만 딱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좀 많더라.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비투샤님이 아니지, 그 어디였지? 어디였냐? 그때 나갔던 데가 아, 비투샤님이구나. 거기서 제가 바로 매도하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갑자기 팔았다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바로 팔으라고 한 적이 없는데 거기서.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 이제 한 번만 하고 그만할 건데, 아, 나는 가격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자꾸 떨어진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짜증이 나나 봐요. 근데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다른 유튜버를 비난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 이 유튜버의 특성상 꼭 암호화폐를 다루는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얘기를 주로 해야지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기본적으로 좀 얇게 하죠. 좀 적게 얘기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이런 게 단점일 수 있다고. 뭐냐면 갑자기 폭락을 해. 만약에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폭락하니까 다 던지세요 말을 못 한다고.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하시더라고. 존버하면 된다. 좀 그거는 저는 좀제 취향하고는 좀안 맞습니다. 안 맞고 그 투자를 하는데 진짜 좀 어렵고 그렇게 한 번씩 크게 좀 하락을 맞으셨던 분들은 저한테 문의하셔가지고 또 배우면서 투자하시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가 될수 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P 거래대금 누적 점유율을 보시게 되면요. 그 빨간색은 그레이스케일 포함이고, 오른, 저기 봐, 네이비색으로 된 막대는 그레이스케일은
깍두기로 제외하고 이제 본 건데. 아, 추미자님, 저도 팔았어요. 저도 혼자 듣고 싶은 대로만 들었어요. 그래도 추미자님은 참 솔직하시다. 솔직하시죠? 그리고, 자꾸 새면 안 된다. 오늘 제가 낮잠 자고 잠이 덜 깨서 그런지 자꾸 오늘따라 유난히 집중도 안 되고 지금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이게 산만하냐.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자꾸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산만하네. 자꾸 딴 얘기하고 싶고. 자, 그레이스케일 42.5% 지금 누적 점유의 의미는 뭐냐면 1일차부터 26일까지 거래대금을 다 합산했을 때, 그쵸?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 그레이스케일이 그래도 아직도 영향력이 크구나. 그리고 블랙락하고 피델리티가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그레이스케일을 포함을 해도 블랙락이 지금 26.2%, 그리고 피델리티가 이제 18.6%. 그리고 여기 보여지는 대로 블랙락 표기할 때는 R을 대문자로 써줘야 됩니다. 왜? 블랙락 로고에 그렇게 돼 있어요. 추미자님, 웃을 때 귀여우세요, 매력쟁이. 고맙습니다. 저는 8개 중 1.5개 조금 팔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하면 블랙락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대단하죠. 45.6%까지 올라왔고, 피델리티가 이제 32.3%. 그래서 최근에 점유율의 그 변동 추이를 보게 되면 77.2, 77.4, 77.9인데 지금 77.9를 지금 못 넘고 있지만 이 정도면 거의 뭐 파레토 법칙을 따르는 거죠. 80%에 근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비트와이즈가 상당히 중간에 좀 이렇게 오버페이스를 좀 했어요. 마라톤으로 얘기하면 좀 덤볐어. 그런데 지금 아크하고 원래는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아. 아크하고 21 쉐어스가 연합팀인데 이 귀요미 연합팀이 상당히 지금 분발은 하고 있어요. 근데 분발의 방식이 조금 적절치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네들이 2천억 원 때려붓고 이래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근데 지금 잘 보니까 바네크나 뭐 그다음에 이더 귀요미들 위즈덤 트리, 프랭클린 템플턴, 발키리, 해시 덱스 이런 애들은 그냥 끝났어요. 이건 뭐 시장에서 이 정도 점유율 갖고 가면 이건 뭐 관심이 없지. 그렇죠.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라이님. Fly me to the moon. 질문은 나중에 해주세요. 제가 노래를 잘하진 않고 음악을 좋아해요, 음악을.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음악 들으면서 공부한 사람이라 그랬죠. 비트 현물 ETPS 순자산 점유율 지금 보시면 요건 이제 그 뭐라 해야 되나, 하나 둘셋넷다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레이스케일.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하고 봤을 때 74.9, 74.6, 75.8%까지 점유율이 상승했다. 이게 더 중요한 지표예요, 거래 대금보다. 또아뭐 오늘 기분 좋게 해주면 나중에 노래 한곡 해드릴 수는 있어. 근데 뭐잘못 불러서 문제지. 자, 이거 보셨죠? 왜냐하면 거래 대금에는 허장성세가 조금 포함이 될 수도 있고, 이 마음을 먹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랙락 대표야 그러면 야, 우리가 좀 밀리는 것 같아. 거래 대금이 지금 한뭐 오늘 한 3천억 원밖에 안 나왔어. 내일 7천억 원까지 좀 올려. 사고팔고 좀 해. 이게 가능하단 얘기예요. 근데 자산이 유입되는 거는 페이크 모션을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두 지표를 같이 보시되 순자산 유입을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요약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순자산 추이 그레이스케일 포함입니다. 자, 10.9조 원 증가했어요. 처음에 38.6조 원에서 출발한 건데 지금 저기 봐.
아이고. 이거 데이터 그래프가 조금 잘못 들어간 느낌이 드는데. 아니다. 내가 착각했어요. 아, 이거는 거래대금이 아니지. 거래대금은 60조 원. 순자산추이니까 순자산은 49.5조 원이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수 있잖아. 아니, 49.5에서 38.6을 뺐는데, 뭐, 예를 들면 왜 10.9냐 할수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표현된 걸 갖고 온 거고, 제가 표기하는 거는 엑셀에서 그 밑에 소수점까지 합친 걸로 여기다 표기하기 때문에, 한 0.1조 원 정도의 편차는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돼요. 뭐가 터져? 뭐, 저 정도가 뭐 터진 거라고 할수 있나? 내가 하나는 물어보자. 알바트로스님 참 신기하지요? 사령관이 신기하고, 신통방통하지요? 네, 제가 잠시 귀여운 척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저보고 몇명 많진 않은데 곽튜브 닮았다고 한 사람도 있던데, 그건 좀 아니지. 젊을 때랑 비교를 해야지, 같이. 지금 나는 나이가 50인데 곽튜브 닮았다고. 곽튜브는 진짜 아니다. 내가 백종원 닮았다는 얘기는 좀 많이 듣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순자산추이. 노래 빵 터짐 듣고 싶다. 잠깐만. 배경을 노래를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이 유튜브 영상이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영상 자체가 오픈이 안될 수가 있어가지고 배경을 깔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말 해야 돼요. 자, 하여튼 그렇고. 아, 오늘 집중이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 너무 산만한. 거의 느낌이 이런 거야. 자율학습 하려고 앉았는데 도서관에 공부가 전혀 안 되는 느낌 있잖아. 사령관도 사람이라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제외 현물 ETF에서 10개 종목 18.2조 원 유입 상승세인데 일평균 0.73조 원으로 좀 증가했어요.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전에 지수가 아마 0.65인가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종원님에 가깝죠. 근데 뒷모습 보고 비슷한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요. 가끔 골프장 갈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다고 했잖아요. 저 멀찍이 뒷팀이 저기 앞에 저 백종원 선생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진짜 있었던 일이 한번 있어요, 한 번. 그래서 뒤에, 아, 오늘 자꾸 새네. 뒤에 캐디 언니가 전화가 온 거야, 우리 쪽으로. 우리 캐디 언니한테. 그분 입장에서는 이런 거지. 만약에 이제 백종원이면 대여를 낚았다. 사인 하나 받아야 되겠다. 이런 심산이었겠지. 전화가 왔는데, 우리 캐디 언니가 빵 터진 거야. 아유, 그 언니, 뭐 이렇게,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저 뒷팀에서 무전이 왔는데요. 저 앞에 방금 티샷 하신 분 백종원님 아니십니까? 이러면서 물어봐 달라고 그랬던 거야. 그랬더니 우리 캐디 언니가 빵 터져가지고. 알바토스 편하게 방송하시죠. 지금 빨리 마치고 편하게 할 거야,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학교 선생님처럼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자, 비트 현물 선물 ETF 거래대금 추이를 지금 현물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98에서 지금 이렇게 좀 안정화돼가고 있죠. 그래서 1.95조 원, 한 2조 원까지 이제 이건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어요. 모든 상품이나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매장 오픈빨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 그래서 아마 지금 이제 2조 원 정도에서 앞으로는 좀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는 날은 일반 투자자든 기관 투자자든 좀 매수가 좀 들어오겠지. 그게 왜 그러냐면요.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이거 나중에 한번 강의 한번 해드리면 좋겠다.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하면 사람들이 안 보려고 할 텐데. 뭐 이런 게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오늘 다 설명 못 하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어떤 미국의 기관 투자가야. 그래서 투자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안 좋을 때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면 좋잖아요. 저렴하게 매수하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 내 돈으로 매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면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가격이 오를 때 매수를 더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이해하셨죠? 요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릴게요. 그래서 시장이 효율적이지 않다는 거야. 효율적으로 흘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경제학, 뭐 원론이든 경제 관련된 책들은 사람의 심리를 녹여서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제가 지금 떠오르지가 않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행동 경제학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나중에 좀 해드리고 할게요.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제 사령관은 다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약합니다. 현물 거래대금이 이제 5.98에서 1.9조 원으로 지금 안정화돼 가고 있다. 근데 선물은 지금 작살이 났다. 관심이 없다 이거지. 아이고, 이게 한 칸이 두 칸이 되고, 끝나고 해야 되겠다. 끝나고 컴퓨터 다시 리부팅 했다가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네. 자, 그래서 정리해 드립니다. 지난번에 좀 복잡하게 설명했던 거를 이제 뭘빵 터지고 그래요. 비트코인 현물 ETPS 자산 유입 요약. 그레이 순자산 감소가 위에 있는 건 달러 기준입니다. 왜두 가지를 보냐면, 이게 설명하자면 복잡한데, 매일 환율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제가 계산을 어떻게 했는지 말씀드린 거예요. 위에 있는 거에다 그냥 지금 환율을 때려 계산한 거고, 이거를 매일매일 변화되는 환율로 이렇게 하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계산에 좀 갭이 생겨요. 오차가 생긴다고. 그래서 매일매일 환율로 해서 더하면 이 자산 유입이 12.8조 원이 안 나와요. 11.9조 원 정도 나와. 그래서 일단은 이 부분은 사실 제가 비투슈아님하고도 좀 논의하고 그랬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냥 복잡하게 하지 말고 이 부분은 매일 변하는 환율까지 고려하면 원래는 더 정확하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달러는 변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보고 여기다 제가 환율을 1330원 곱해서 계산한 거다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레이 이제 스케일 너무 기니까 그레이라고 했습니다. 그레이 순자산 감소는 4,936 100만 달러고 그래서 유입이 된게13673 그리고 합계가 9,623 100만 달러예요. 그쵸? 그거를 제가 환율을 곱해서 조원으로 환산해 놓은 거예요. 그레이 순자산 감소는 6.6조 원 정도 되는데 나머지 10개 종목에 유입된 자산의 금액이 18.2조 원이구나. 그래서 합쳐봤더니 지금은 이제 똔똔인 수준을 넘어서 12.8조 원 정도 순자산에 유입이 되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쉽죠? 제가 뭐 그나마 좀 잘하는 게 어려운 것을 쉽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좀 와닿지 않아요? 근데 맨날 뭐 달러가 어떻고 이러면 힘들어, 이야기가. 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를 남한테 이해시킨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로 꼭 이렇게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조짐이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조짐이 좀 보인다 그러면 제가 뭐 매주 일요일에 이제 3월 말까지는 라이브 방송 해드린다고 했죠. 근데 만약에 이제 이런 조짐이 좀 보이고 하면 원래 그렇게 해드릴 필요까지는 없지만 뭐 긴급하게 방송을 뭐 켠다든지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일이 안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 요거 지난번에 이제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설명드린 내용이 있으니까 이 채굴에 대한 거는 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었는데 파리바게뜨하고 뚜레쥬르가 제가 예전 버전으로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5년에 한번 정도 주방설비 뭐그빵 굽는 설비를 교체를 하시는데 그게 예전에 제가 한 10년 전 거를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그때 한 5천만 원 정도 얘기를 들었었거든. 근데 요즘에는 거의 1억에서 1억 2천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달라진 거는
예전에는 조금 강압적으로 약간, 물론 파리랑 뚜레는 아니라고 하겠지. 그치만 조금 강압적으로 했다면 요즘은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 1억 정도 드니까. 30평 기준인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그래도 푸시를 하겠죠. 저도 회사 짬밥이 한 직장에서만 21년 가까이 있는데, 여기까지. 자, 드디어 질문의 시간입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안 타고 지금 이제 예티엑스 마이크로 나가는 건데, 중간에 자꾸 음악이 한 0.1초 정도 끊기고 이런 현상이라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이거 이런 거 발생하면 이거 잡기가 엄청 힘들거든요. 뭐다 지웠다가 다시 설치를 한다든지, 아, 뭘좀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질문하실 동안에 제가 ASMR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월드, 오케이. Fly to the Moon님, 월드는 제가 접수했고, 자, ASMR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오늘 들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자, 납득이 옛날에, 어? 그 연애, 무슨 개론이지? 납득이 나왔던 거? 그 납득이, 그 한가인하고 나온 거 뭐야? 그, 아, 갑자기 무슨 개론인데, 아, 연애학 개론인가? 거기 납득이, 이 비어를 약간 재밌게 사용하면 거기서 이제 납득이가 승민이한테 이제 키스에 대해서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납득이가 걔 본명이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납득이가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승맹아, 그게 키스야? 그러면서 막 가르쳐 주는 장면 있잖아. 아, 난그 장면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재밌어. 거기서 그걸 약간 패러디해서 갖고 있습니다. 돌려! 야, 그게 키스야? 야, 이게 그라인딩이야? 돌려! 열라 돌려! 이 장면, 이걸 돌리는데 왜 납득이가 생각이 나는지 난 뭐, 납득이 안 가는데, 하여튼. 큐브 돌리는 소리? 아닙니다. 아, 소리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조정석. 잠깐만, 아유, 잠깐만, 밑에. 소리가 들리죠? 아, 됐어. 이 정도면 될것 같아. 네. 커피 그라인더입니다. 그라인더. 제가 커피에 대해서 요즘 이제 뭐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공부라기보다 체험하는 건데, 아, 제가 보여드려도 될까요? 짜잔. 제가 이제 요거 아까 방송하기 전에 지금 이 그라인더에 담은 그 원두고요. 이거는 어디 거냐면 저깁니다. 그 블루 보틀. 그리고 이제 밸런스라는 원두예요. 그리고 뭐몇 가지 향이 좀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그리고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원두별로 강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근데 얘는 엄청 단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단단한 편, 뭐 이런 거고.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게 이놈입니다, 이놈. 그래서 요놈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 코만 단텐지 뭔지 비싼 게 있더라고요. 뭐 35만 원짜리 뭐 이런 거. 근데 저는 이런 가설을 생각한 거야. 이거 제가 쿠팡에서 5만 5천원인가 6만원 줬거든요. 5만 8천원 이렇게. 이걸 일단 써보고 이게 시원찮으면 35만원을 가더라도, 저도 품질 관리 이런 거를 많이 또전 직장에서 했던 사람이라 감이 좀 있거든요. 5만 8천원짜리 하고 35만원짜리 모델이 있으면 35만원짜리가 분명히 좋겠지만, 이 금액의 차이가 30만원 가까이 날 만큼의 품질 차이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단 요 놈으로 구매를 했는데, 저는 아주 매우 만족입니다. 매우 만족. 너무 좋아. 매우 만족. 자, 그러면 이제 질문 받은 거는 제가 판서를 하면서 해볼까요? 110 정도 하면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110.
그리고 마이크를 이걸 쓰면 제가 판서하기도 좀 편하거든요. 이게. 자, 이제 판서할 걸 이제 와콤 태블릿을 제가 쓰는 거는 이제 폭이 한 20cm 정도 되는 건데 저는 그림을 안 그린 사람이니까 이거보다 크면 불편하더라고요, 오히려. 자, 질문 첫 번째, 월드코인 있잖아요, 월드코인. 저는 조금 이제 좀 별로다. 저번에도 답변 드렸는데 한번더 드릴게요. 왜 별로냐면 이게 컨셉이 그 사람들의 이제 안구 데이터. 안구 데이터가 뭐냐면 우리의 피지컬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되게 개인 정보잖아. 이거를 수집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위험한 데인저러스. 아씨, 잠깐만. 이거 데인저러스 또 스펠링 쓰다 틀리면 또 쪽팔리니까 이게 라이브 할때잘 생각이 안 나. 매우 곱하기 10 위험.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도 영화 같은 거 많이 보셨겠지만 안구 데이터를 갖고 있는다는 건 매우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별로다. 그리고 또 뭐가 문제냐? 얘가 그걔 있잖아, AI 주장하는 걔 이름 뭐야? 아, 요즘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 그샘 머시긴가 있잖아. 얘가 AI 주장하고 이런 건 그나마 좀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코인을 찍어내고 전 이런 걸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아. 그래서. 그리고 얘는 여러분들이 정부 기관, 뭐, 금융위원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얘 상장하기 쉽지 않을걸. 그래서 월드코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별로다. 라고 제 의견입니다. 자, 키웨스트의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판서를 안 해도 되는 건 그냥 답변을 간단히 드릴게요. 지금 7천만 원에 1비트 사는 건 어떤가요? 잠시만요. 커피 좀한 모금 마시고. 커피 마시는 ASMR도 한번 해볼까? 이 꿀꺽꿀꺽 소리 날 텐데. 아, 꿀꺽 소리 네번 났네. 제가 노래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가요? 비트 7천에 사는 거 리스크가 있죠. 지금 뭐 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 3천만 원 같으면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리겠지만 7천만 원이라는 거는요.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거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지금 제가 이런 말씀 항상 드리죠. 비트코인은 나스닥의 한 종목으로 아직은 봐야 된다. 근데 지금 나스닥이 거품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야, 거의. 풍선이 그냥 막, 어? 그 풍선 터지면 비트코인 버틸 것 같아요? 아, 못 버텨요. 이게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7천만 원에 1비트를 사는 것보다는 사실은 지금 전략은 제가 여긴 전체 방송이니까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알트를 잘 골라서 먹는 전략이 더 좋은데 그거를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니까 좀 아쉽지만 조금 저는 시장에 좀 너무 끌려가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7천만 원이 1억이 될 수도 있지. 그래봐야 뭐한30% 먹는 건데 그것 때문에 너무 그렇게 가는 쪽으로 이렇게 판단은 한 가지만 하시면 좀 그럴 것 같다. 이 정도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너무 매수하고 싶어요. 그랬을 제이님이 그럼 만약에 이제 1비트를 사고 싶으시면 한 0.3이나 0.5를 사서 들고 가시다가 만약에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러면 0.5비트로 또 매수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는데 만약에 경우입니다. 내가 딱 7천만 원만 투자할 수 있는데 1비트를 사는 거라면 조금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제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고
오늘 제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좀 까불겠습니다. 진지한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 제가 이거 비트코인 매입하기에는 너무 올랐죠. 그리고 지금 이더 매입이 더 좋은 선택이겠죠. 참고로 저희는 이제 그 멤버십에서 이더 매입을 한 300만 원 사서 350만 원쯤에 한번 털고 뭐 자랑도 좀 해야지 우리도 뭐. 그러니까 자랑이라기보다는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거짓말을 얘기하면 그 멤버십 계신 분들이 아 구라 치시네 이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전 구라는 칠수 없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거는 저도 그렇게 했고 잠깐 어디 갔나? 자 이더 말씀하셨잖아요. 저희는 이제 사고 팔고를 좀 하니까요. 뭐 스윙 관점으로 뭐 보름 들고 갈 때도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근데 이더를 저희가 그때 제 기억으로 200, 아, 잠깐만, 하나로 할게요. 280만 원. 뭐 예를 들면, 최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300만 원에 매수를 한번 했다가, 매수를, 요거를 언제 털었냐면, 350, 아유, 잠깐만, 제가, 천원 단위로 잡고 쓰네. 350만 원에 한번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300, 한 15만 원? 320만 원일 때, 우리 또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얼마 갔죠? 지금 가격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지금 가격 보고 자 이더리움 제가 이더리움이 얼마까지 갔냐면은 394만 원까지 갔어요. 이렇게 해서 잠시만요. 지금 창이 안 보이는데 저희 멤버십이 그냥 뭐 대충 뭐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까지 올랐어요? 394만원까지 올랐잖아.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여기 한번 먹고, 자, 한번 수익.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사가지고 또 수익. 두 번.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이야? 이게 지금 거의 1월 1일 정도, 아니면 12월 말부터 지금 2월 17일까지 발생한 일입니다. 어때요? 옛날에 이제 회장님, 우리 회장님이라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김용곤 씨라고 돌아가셨는데 참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 유머 1번지지. 어때요? 그러면 좋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 약간 이제 그런 집중이 안 돼요. 송병철. 그럼 어쩌라고요? 송병철님 어쩌라고요? 나보고. 내가 뭐 당신 뭐 비위까지 맞춰야 되나? 갑자기 되게 짜증날라 그러네. 세상의 중심이 당신이 아니야. 듣기 싫으면 나가. 뭐 말을 저 따위로 하고 있어. 5분간 채팅 금지 매기겠습니다. 아 근데 채팅 금지 매기려고 딱 하면은 이게 자꾸 뭐가 올라와가지고 누를 수가 없네. 그냥 안 누를게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시면 되잖아. 뭘 집중이 안 돼요. 짜증이 확 나네, 씨. 자, 그 다음에. 저도 오늘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뭘 집중이 안 돼요. 나도 집중이 안 된다고 내 입으로 얘기했구나. 근데 거기다 대고 집중이 안 돼요. 그럼 뭐 어쩌라고 나 보고, 씨. 주말에 지금 방송하는 것만 해도 지금 송병철님 나한테 고맙다고 한마디라도 해봤어요? 세상 그렇게 살지 마시라고. 짜증이 확 나네 진짜.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집중이 안 돼요, 야이씨. 자, 다시. 아니, 제 말이 틀렸냐고요? 어우, 정재웅님, 키웨스트 서포터스 2단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난 저런 게 너무 짜증나. 저게 뭐랑 비슷하냐면, 열심히 축구하고 이렇게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고 끝나고 복도에서 이렇게 막 가는데 다리 거는 거 비슷한 느낌 나서 싫어한다고. 씨가 뭔데, 씨. 그래도 내가 성질 죽여갖고
강퇴는 안 시킨다네요. 상대방 입장에서 상대방 저 사람이 지금 집중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승질 내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 진짜 열나 짜증난다고 진짜. 쌍욕을 받고 싶은데 지금 참고 있다고 지금. 자, 다시 질문해 주신 거. 반감기가 있는데 굳이 이 시기에 매수한다고? 알바트로스님은, 아, 의견은 좋으신데, 알바트로스님이 지금 여기서 선생님은 아니시니까, 의견으로. 자, 그 다음에, 대게 세우는 참바다. 대세는 참바다. 유해진님이신지 모르겠는데, 52,000선에서 저항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도 처리 후 4만 달러에 매수하면 어떨런지요? 저는 사실 지난번 그 슈아님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봐요. 어차피 이거 알려드린다고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도 아니야. 지금 세력들이 이제 고점을 올려놨단 말이에요. 5만 2천 달러까지. 그래, 기분이다. 다 말씀드린다. 또 생색낸다고 또 되게 뭐라고 하겠지. 자, 이게 얼마에서 올랐죠? 어차피 뭐 내 방송 뭐 전체 방송 해봐야 많이 듣지도 않는데 뭐 다 해드리오. 응? 열받은 만큼 해드리오. 그 예전에 그 뭐야 미스터 선샤인에서 응? 해드리오. 제가 미스터 선샤인을 왜 봤냐면은 우리 딸내미랑 얘기하고 싶어서 봤어요. 대화하고 싶어가지고. 아 갑자기 왜 울컥하냐. 근데 또 되게 길어. 20부작인가 그래가지고. 진짜 그 딸내미랑 진짜 대화하고 싶어서 내가 그걸 다 봤다고 이거를 미스터 선샤인을 헤드리오가 너무 좋더라고. 그 아저씨가 김병철 아니야? 김병철? 김병철하고 그 모델 출신 누가 그 쫄따구 하나 나오잖아. 그 김병철하고 하여튼 자 이렇게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제가 지난번에 봤던 의견은 그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3만 여기다 써야지 3만 34,000에서 많이 떨어지면 3만 불까지도 갈 수 있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큰 형님들이 운전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고점을 이렇게 좀 올려놨어요, 지금.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전략을 수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가능성이 이제 50대 50. 정도로 봤다 그러면 그쵸? 지금은 이제 가능성이 얘가 한 70, 7, 80 얘가 한 20% 전후 정도로 얘가 이제 저점이 될 확률이 저는 높아졌다. 이게 확률이 아 배정남 배정남 근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 뭐냐면 사령관이 연예인은 아니지만 사령관이 기본적으로 이 뇌가 있잖아요. 제가 요걸 일단 설명드렸습니다. 그죠? 판서를 지우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실 거를 내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 저 사람 갑자기 왜 승질내고 그러지가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 갈 것 같은데 제가 일단 대범한 면도 있지만 예민한 걸 동시에 갖고 있고 응? 응? 사령관에 대해서 사용 자 이제 질문 잠깐만 원두구이분 잠깐만 있어보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비트코인 얘기 안 하니까 비트코인 얘기 안 들으려면 나가도 돼요. 나가셔도 돼요. 이제 자 이제부터는 사심 방송 시간이야. 사심 방송. 자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37분이죠. 한 15분 정도 사신 방송. 저에 대한 거 물어보셔도 좋고, 뭐, 비트코인에 대해서 물어보셔도 좋고, 이런 것도 있잖아. 아, 내가 좀 말하기 쪽팔린데, 내가 이런 스캠을 갖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떤지 얘기 좀 해주시오. 그러면 뭐, 얘기도 해드리고. 해드리오! 100%는 알 수 있지만 다 해드리오. 사령관이 좀 까칠해서 그렇지 또 해달라고 다 해드리고 그런 게 있다고 약간 이서진 비슷한 면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서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얼굴은 이서진이 아니지만 이게 많이 비슷해가지고. 제가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45대 55인 사람이에요. 네, 자, 이게 근데 무슨 뇌죠, 좌뇌가? 이게 이성의 뇌란 말이야. 근데 이 우뇌가 감성의 뇌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령관은 어떤 사람이야? 반반 치킨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성적이 그런 사람들이, 이 좌뇌가 발달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돼? 오른손잡이잖아요. 이게 왼손. 그래서 사령관은 양손잡이까지는 아닌데 왼손도 많이 써. 쓰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아, 이 사람이 왜 노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하지? 공부도 했고, 지금 방송할 때도 배경 음악을 틀잖아요. 아, 이 사람이 약간 되게 이성적이기만 한 사람이 아닌데, 되게 예민할 수도 있고, 집중할 때는 되게 이제 이 뇌가 45, 55가 막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막 100, CPU가 막 100, 어? 150막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뻘소리 하나 들어오면 갑자기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샘 알트만, 오케이. 원두 구입은 어디서 하시나요? 원두 구입은 지금 인터넷에서 쇼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다음에는 원두를 제가 그동안 먹어봤던 것 중에 이렇게 추천드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네. 송병철님을 제가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말을 한것 자체 행위를 뭐라고 한 거지. 그리고 뭐 송병철님도 이럴 수 있지. 나별 생각 없이 그냥 한마디 툭 던진 건데. 근데 그별 생각 없이 내가 한마디 툭 던진 게, 큰 이런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격상 만약에 송병철님이 저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딱 이렇게 뭐, 에이씨, 왜 그랬어? 뭐 이렇게 하지만 뒤끝이 없어요, 저는. 뒤끝이 있긴 한데 좀 많이 없어. 그냥 털고 넘어가. 내가 섹시하십니다. 사령관님 불투TV 잘 봤어요. 확률 따라가야겠네. 아, 오브스가 제가. 오브스는, 자, 오브스는, 자, 오브스가 어느 나라 거냐? 이스라엘 애들이 만든 건데, 이게 뭐 삼성하고 손을 잡네, 마네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오브스도 약간 다단계 이런 거한 흔적이 좀 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별로다. 왜? 왜 별로냐? 삼성하고 뭐 한다고 뭐 얘기만 뭐 하고 그랬는데 이게 느낌이 이런 거야. 뭐냐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까지 컨펌 받아서 뭐 오케이 이런 느낌이 아니고 삼성의 여러 사업부가 있을 거 아니야. 그중에 IT 사업부 이런 데랑 얘기 좀 하고 이런 건데 그걸 마치 삼성하고 협약 맺은 것처럼 구라치는 적이 있고 이게 벌써 삼성하고 협약 맺은 게한 5년 전인데 지금 뭐 아웃풋이 없잖아요. 별로다. 햄! 깔끔하게 정리됐죠. 정말 징그럽게 안 움직여요. 플라이 투더 문님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멤버십 회원인지 내가 그걸 모르잖아, 지금. 근데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질문 좀 해주시고요. 아, 맞다. 그리고 퀘스트 유튜브 멤버십 광고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좋은 컨텐츠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중에 잠깐만. 제가 좌측에 여러분들이 안 보이는 화면상에서 조금 여기 보면 이제 서포터즈 회원 전용 이래가지고 잠깐만 좀 보여드릴까? 내 채널에서 내거 보여주는데 이거 뭐 저작권 얘기하진 않겠지? 조금만 맛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리 나와. 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렇게, 그, 뭐야, 채굴에 관해서 지금 10개 업체, 응?
이거를 저희가 거의 열흘 정도 시간을 투입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아, 이런 것도 보시고 투자하면 도움이 너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 정도 맛배기로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저걸 보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 펜이 어디 갔노? 잠깐만, 여기 있다. 제가 지금 어두운 상태라가지고, 그 유튜브, 서포터스, 2단계, 2단계 이상. 이게 제가 수정을 하고 싶은데 1단계를 수정하면 전에 가입하신 분들이 날라가고 막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2단계 이상인데, 얘가 가격을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만원 조금 넘나 그럴 거예요. 12,000원인가 한 달에. 그러니까 이거 가입을 좀, 죄송해요, 갑자기 속에서 울렁울렁해서. 2단계 이상 이렇게 가입을 해주시면은 저런 전용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말씀드린 김에 정리해드리면, 이거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아, 이거 말고 투자 멤버십은 뭐예요? 그건 별도로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유튜브 커뮤니티라는 데 이제 그 위에 메뉴 있잖아요. 커뮤니티 가면 이제 있으니까 좀 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게 홈쇼핑 모드로 해볼까?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전화 바로 주세요. 010-5918-7788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번호는 유일하게 외우는 세 번째 번호고, 제가 외우는 핸드폰 번호는 제 거, 우리 와이프 거, 이거 세 개밖에 못 외웁니다. 우리 애들 것도 못 외워, 난. 왜? 옛날엔 전화번호 뭐 한 200개도 외우고 그랬는데, 외울 필요가 없잖아,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뇌를 좀 효율적으로 어떻게 보면 쓰는 거지. 쓸데없는 거는 전 메모리 안 하고, 차도 제가 좀 여러 대가 있는데 차 번호를 다 그때마다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생각이 잘 안 나. 번호가. 가끔 이제 와이프 차 이렇게 몰고 갈 때가 있는데, 밥 먹고 이렇게, 자, 주차 이렇게 정산할 때 있잖아요. 그 식당에서 차량 번호 알려주세요 그러면, 아,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사람이 좀 이상하게 저를 쳐다볼 때가 있더라고. 이 사람 치매인가? 왜 번호를 모르지? 차가 한 대가 아니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여튼 정말 징그럽게 안 움직여요. 썸심 유예 기간이 늘었어요. 썸심 제가 안 좋게 보는 건데, 썸심은 내가 추천해 본 적도 없어. 썸심도 해킹 당했잖아, 그죠? 그리고 노래방 코인이 돈이 되냐고요. 이게 컨셉 자체가 알바트로스, something, 잊으라고. 잊으라 했는데, 잊어달라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잊냐고. 잊으라고. something은 스캠이잖아. 스캠만 좋아해. 어? 좀 제대로 된 놈을 좀 골라서 하란 말이야. 자, 이제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사해 주시는 동안 제가 인사해 주십시오. 마무리 인사. 그리고 오늘 방송 점수를 바로 매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나쁘게 준다고 뭐라고 안 합니다. 오늘 방송 점수는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렇게 몇 대 몇,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이 좀 그런 게 있어야지. 뭐 맨날 무게 잡고, 이게 무슨 뭐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는 아니잖아요. 근데 뭐 집중이 안 됩니다 하셔갖고 제가 아까 살짝 빡쳤는데.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왜 토요일날 방송을 했냐면요, 제가 내일부터 이제 그 우리 자녀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되고 이래가지고 아빠랑 잘 따라서 어디 가려고 안 하지 벌써. 그러니까 계속 어디 가자 가까운 해외는 싫다고 그래가지고 여수를 가기로 했습니다. 여수.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수를 못 가봤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아, 좀 이상하네. 사실 밑에만 그리면 되잖아. 이렇게 돼 있나 우리나라가 약간. 그럼 이제 요쪽 이제 제주도가 있고, 4박 5일 가니까 이제 요쪽을 제가 이렇게 훑어보려고 지금. 그래서 여수 가면은 그 우리 진돗개, 진도도 있고 그 땅끝 마을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군데를 둘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4박 5일 동안 이렇게. 아, 근데 제가 징크스가 있어요. 뭐냐면 어디를 여행을 가잖아. 첫날은 보통 비가 내려. 정말 신기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이 화창해지면서 날씨 그 버프를 받아요. 근데 아, 지금 예보가 다음 주에 뭐 내내 비가 내린다는 얘기도 있는데 제그 여행의 그동안의 히스토리 봤을 때는 제가 내일 출발할 거거든요. 내일 비 온다. 일요일 비는 거의 확정이다. 일요일 비는 거의 확정적으로 보고 월요일 날 비가 조금 오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좋을 것 같다. 맑음. 왠지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아이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태양 사령관님 재밌어요. 알바트로스 85. 태양 사령관님만의 독특한 스타일. 가보정 오늘 방송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추미자 99점. 오늘 보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 비예보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 주변 분들 알아요. 제가 레인맨인 거. 레인맨. 근데 계속 레인맨은 아니야. 처음에 레인맨. I'm 레인맨 이렇게 되는 거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우연히 발견을 했거든요. 근데 그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판단해 주세요. 제가 목소리가 그 이렇대요. 저음 있고 중음 없고 고음이 있음. 저는 그래서 제 목소리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중음이 없어가지고 저음하고 고음이 동시에 나가는데 중음이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 그게 좀 싫었는데 그 전에 용산에 이제 음향가게 사장님한테 마이크를 좀 구매할까 싶어가지고 갔더니 상담을 해주셨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살면서 처음 들었어요 그 얘기를. 어우 사장님 목소리 좋으신데 그 여기서 사장님은 저지. 제 목소리가 좋다고요? 저는 마음에 별로 안 드는데요. 아 좋아요. 왜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음하고 고음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근데 중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 그거 듣는 순간 아 그렇네. 처음 알았어요 처음. 그래서 아 그래서 나는 내 목소리가 그래서 마음에 별로 안 들었던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됐고 그랬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왜 나온 거야 갑자기. 근데 그 엘비스 프레슬리하고 제 목소리가 조금 비슷한 주파수가 있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이거는 혼자만의 착각이니까 제가 한 소절만 하고 오늘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유 준비해야지. 아 가사를 제가 알긴 아는데 또 틀릴 수가 있으니까 가사를 하나 좀 열어놓고 봐야지. 열었습니다, 제가 가사를. 잠시만요. 제가 예전에 3년 전에 막 이렇게 뭐 방송 좀 하고 그럴 때는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렇게 까불고 이런 것도 많이 했는데 벌써 그때가 3년 전이고 하니까 나이도 지금보다 조금 어릴 때고 벌써 그렇게 돼버렸네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유 뭐 겸손 떠지네 이렇게 생각하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제 목소리를 정말 안 좋아했어요. 근데 그런 건 있더라고. 한 3년 정도 내가 방송한 거를 끝나면 제가 모니터링해서 듣잖아. 듣다 보니까 이제 그래도 옛날보다 조금 덜 밉네 이런 느낌이지. 세상에서 자기 목소리 마음에 들어하고 자기 얼굴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을까요? 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자, 배경은 못 깔지만 한번. 아이고, 이게 어디 갔어? 아, 창을 열었더니 또 어디 갔냐? 이걸 하려면 이제 배경음악을 잠깐 꺼야 되겠네. 이게 때문에 헷갈리니까. 껐습니다, 잠깐.
Love me tender, love me sweet, never let me go. Love me tender, love me true.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에코가 없어요. 에코가 없어가지고 노래방 마이크로 부르면 이거보다 한두 배는 좋게 들을 텐데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걸 감안하고 들어주시고 다시 음악을 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래를 뭐 잘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듣는 걸 좋아하니까 어릴 때부터 노래 부르는 것도 이제 따라하고 그랬고 제가 노래를 정말 못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난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다.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음악 이렇게 시험 보잖아. 봄처녀 노래를 이제 시험을 지정곡으로 보는데 제 흑역사가 있습니다. 흑역사가. 그랬잖아. 지금은 잘할 수 있지. 그때 제가 음정을 너무 못 잡아가지고 이거지. 봄처녀 재우시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봄처녀 재우시네 했는데 선생님이 들어가. 진짜 싫어요, 싫어. 근데 자꾸 뭐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도 이제 쓰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아진 거지. 중학교 1학년 때그첫 실기 음악 시험에서 봄처녀 재우시네 한 소절 부르고 바로 들어가. 아 진짜 쪽팔렸습니다. 60명인데 한 반에. 아 선생님도 좀 그렇지. 한두 소절은 좀 이렇게 해주지. 아 그게 거의 막 트라우마 같은 게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무슨 제가 그걸 극복한 거죠. 왜냐면 이제 노래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거지 이제. 아니 나는 한 소절도 음을 못 잡아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하려면 이거를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뭐 큐베이스라고 해야 되는데 아 프로그램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갖고 지금 제가 해결을 못 해갖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면 사람을 한번 모셔가지고 세팅을 하면 그때 이제 왜 유튜브에서 노래 불러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이게 한 번씩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그게 갖춰지지가 않아가지고 장비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지금 안 돼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우리가 똑같이 나이 먹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취미를 조금 저처럼 이제 50대 넘어가시고 40대 넘어가고 하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끝날 때는 화면을 그래도 아 그리고 좀 컴퓨터 아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좀 갖추시고 투자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있습니다. 마지막을 제가 웃는 모습으로 그러고 제가 이 사진을 왜 마음에 들어 하냐면 제가 이렇게 환하게 웃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환하게 웃는 게 찍혔어. 그래가지고 그걸 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 동네 바보형 같은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웃는 모습이 좋아갖고 하는 거고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취미도 좀 가지시고 취미가 꼭돈 드는 취미를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음악도 들으시고 뭐 영화도 좀 보시고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취미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가는 분들은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며칠입니까? 17일이죠.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라서 조금 더 이렇게 약간 나사풀린 느낌이 되고 했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2024년 2월 17일 토요일 블록체인 인사이트 바이 키웨스트의 암호화폐 시황 방송 그리고 마지막에 약간의 사심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밤 보내시고 저는 또 내일부터 여수 밤바다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